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제가 토마토로 만드는 초간단 반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후추를 좀 뿌렸더니 아니 후추가 발암물질인데 그것도 몰랐냐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대장암, 폐암이 있는데 후추를 먹어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후추가 과연 발암물질일까요? 어쩌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었을까요?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2016년 11월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낸 보도자료 내용 중에 아크릴 아마이드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고 설명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아크릴 아마이드가 덜 발생되게 하는 조리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후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후추 1g당 아크릴 아마이드가 324나노그램 들어있는데 후추를 넣고 음식을 조리할 때 부치면 1083, 끓이면 1169, 볶으면 1113나노그램이 된대요. 대략 3배죠. 근데 튀기면 3595나노그램. 헐, 10배예요. 구우면 12029나노그램. 아, 거의 한 40배 정도 증가하는 거죠. 자, 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후추를 조심하라는 뉴스가 꽤 나왔어요. 아마 이때 이후부터 후추가 발암물질이라는 소문이 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후추가 발암물질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크릴 아마이드가 유해물질이라고 했지요. 신경독성, 생식독성이 있고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간신장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크릴 아마이드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은 아니고요. 2A군 발암추정물질입니다.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사람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인 물질을 말합니다. 어쨌거나 일단 후추가 발암물질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두고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근데 왜 음식에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오냐? 자, 어떤 음식이 전분질의 탄수화물은 풍부하면서 단백질은 약간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감자, 고구마, 각종 곡식 같은 거 말이죠. 이걸 세게 볶는다거나 튀기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다 보면요. 당분과 아미노산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자튀김, 바삭한 감자칩 과자입니다. 하필 왜 감자냐? 이 감자에는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좀 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감자의 당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더 센 열을 가할수록 이 화학 반응은 더 잘 일어납니다. 감자를 쪄먹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감자를 튀길 때는 온도가 180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구울 때는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럼 색깔이 어때지나요? 노릇노릇한 걸 넘어서서 맛있는 갈색이 나오죠. 이러면 맛있죠. 알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겨납니다. 이 화학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비단 감자칩만이 아닙니다. 굽거나 튀겨서 만드는 바삭한 과자, 비스켓, 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 이것들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아시죠? 그 맛있는 갈색 빛깔. 그런데 그 갈색이 만들어질 때 아크릴 아마이드도 만들어집니다. 빵도 그래요. 식빵, 패스트리, 건보빵이건 크림빵이건 오븐에서 고열로 굽잖아요. 그 빵 색깔 아시죠? 특히 겉부분에 하얀 식빵이 바삭한 갈색 토스트가 되었을 때 그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는 원두를 고열로 볶아서 만들죠. 거기 아크릴 아마이드 있을까요? 네, 있대요. 누룽지에는요. 솥의 바닥에서 고열로 열받는 쌀들. 여러분, 쌀에는요. 탄수화물이 90% 정도 되지만 단백질도 한 6 내지 7% 정도 들어있어요. 가마솥의 밑바닥에서 쌀이 고열을 받으면서 당분과 단백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아크릴 아마이드 생겨날 수 있어요. 헐, 얼마나? 예, 그건 누룽지가 어느 정도 구워졌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살짝 눌러붙은 정도면 염려 안 해도 될 거고요. 거뭇거뭇한 것까지 보이는 진한 갈색이라면 아크릴 아마이드는 더 들어있겠죠. 이거 그냥 저의 단순한 추측 아니고요. 다 조사돼서 이렇게 논문으로까지 발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숨을 내쉬지는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아크릴 아마이드에 노출되고 있는 수준은 독성이나 발암성이 생기는 수준으로 노출되는 양보다는 아주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요, 안심하라고 하네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래요. 다시 후추 얘기로 와보죠.
왜 후추를 문제 삼은 걸까요? 우리는 후추를 쓸때 가루로 씁니다. 치킨을 튀길 때 말이죠. 후추로 양념한 밀가루로 옷을 입혀서 180도의 고온으로 튀기면 이 후춧가루는 금방 끄실러집니다. 밀가루 튀김 옷 역시 마이야르 반응으로 맛있는 갈색이 만들어지고요. 아우, 그 맛있는 튀김. 우린 그 맛을 다 알죠. 또 고기 구울 때 후춧가루를 치면요. 이게 불에 닿자마자 금방 끄실러집니다. 예,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추의 아크릴아마이드 양은요. 튀기면 10배, 불에 구우면 40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건, 고구마건, 후추건, 양파건, 밀가루건, 뭐가 문제예요? 예,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걸 튀기거나 불에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그 방식,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2019년 8월에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감자튀김에는 아크릴아마이드가 킬로그램당 5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었고, 감자과자에는 평균 296마이크로그램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 2019년에 조사되었던 거고요. 자, 다른 자료. 한국식품연구원이 2011년에 수집한 식품으로 분석한 자료도 있어요. 그때는요, 아크릴아마이드가 킬로그램당 1000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감자칩과 감자튀김 제품도 있더라고요. 후추에는요, 예, 킬로그램당 300 내지 4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 1kg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는요, 한 번에 그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자튀김을 한 번에 300g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는 얼마나 먹나요? 이 티스푼으로 한 숟갈 푹 푸면 그게 1g 정도예요. 후추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후추 한번 살짝 칠때 먹게 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양은 감자튀김 한번 먹을 때 먹게 되는 양의 300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럼 감자튀김이 염려됩니까? 후추가 염려됩니까? 한 번에 먹는 양을 생각해야죠. 그러니 후추를 발암물질이라고 염려하는 것은 많이 오버하는 거죠. 저는 설렁탕, 곰탕을 먹을 때 후추를 꼭쳐 먹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에다가 후추 쳐 먹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채소 볶음을 할 때도 후추를 칩니다. 다만 처음부터 후추를 넣고 볶지는 않습니다. 다 조리된 다음에 막판에 후추를 넣죠. 고기 먹을 때도 후추 칩니다. 다만 고기를 굽기 전에 미리 후추를 쳐 놓지는 않습니다. 고기가 다 익은 뒤에 후추를 칩니다. 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작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튀긴 음식, 바싹 구운 음식, 그리고 탄 음식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즐겁게 드셔도 되지요. 우리는 불맛을 좋아하니까. 하지만 너무 자주 드시지는 말자고요. 그리고 가끔 먹더라도요, 탄 부분은 꼭 제거하고 드세요. 음식이 타면 거기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거야말로 확실한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고기건, 고등어건, 고구마건, 감자건, 양파건, 마늘이건. 아, 이건 까맣게 탄 부분은 꼭 제거하고 드세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